자랑스러운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안양 마남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오늘 경기도위원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정치는 사라지고 민생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남북평화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단 한 번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검사로만 평생을 살아온 윤석열 정권의 출범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중고, 철진한 이념외교로 한반도 위기 초래, 그리고 검찰권으로 정적 죽이기, 인사 원칙은 해전문 인사, 부자 감세 등 국민의 속을 답답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만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태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에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진 국가를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우리 민주당이 일으켜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의 중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있습니다. 저 강덕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윤석열 후보의 문제를 파헤치고 싸웠습니다. 양평 공공지구 특혜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국가 우리 기자회견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무능과 부패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철회시켰고 장관을 사퇴시켰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폭 문제와 검찰의 경찰 장악 문제를 밝히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전시시켰습니다. 또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고발을 3건 당하며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이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원이 함께 했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원들의 요구는 당원 주권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당 수석 사무부총장으로서 당원이 주인 되는 시대를 만들고자 당원 당규 개정을 함께 주도했습니다. 경기도당에서 선도적으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당의 당원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당원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도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당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당원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당의 미래 주인 세대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 1인당 한 명의 정책 지원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저 강덕구 삼선 도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민주당 대표, 경기도의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거치면서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경기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오직 민주당을 지켜오고 민주당과 함께한 민주당의 적자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강덕구가 경기도당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선 승리, 정권교체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 길을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경기도당이 정권교체의 심장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승리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